데이터 인문사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방안 연구.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닌가요, 김명주 선생님? 네네. 네. 요게, 인문사회 이번에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이게. 얼마 됐죠? 네, 그렇죠. 이제 요번에 11월, 부로 일단 다 끝났고, 네네. 그래서 두분 선생님도 인터뷰를 했는데, 뭐, 정확히 말하면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자문을 받은 거죠, 자문.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자문을 받은 거고요. 네, 안타깝게도 김병준 선생님의 이름이 아, 네, 저는 이제 연구 보조라서 돈을 받으면 이거 뭐 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네. 예, 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약 정리는 뭐 이것저것 한번 볼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비슷한 논문을 지금 기획하고 있었는데, 아,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abstract 빼고 정책 제안 부분이 얘기할 할 만한 거리니까 전체 내용을 보면 뭐 서로는 그렇다 치고 해외에 있는 디지털 인문학 관련 교육, 그 다음에 계산사회 쪽 교육, 그 다음에 국내 거쭉 이렇게 쫙 조사를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학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대학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비교과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되게 재밌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좀 길게 리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결론 부분만 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정책 제안한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1번이 뭐냐면, 디지털 인문사회 과학 대학원 설립을 위한 교육부 디지털 인문사회 과학 융합 인재 양성 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교육부에서 돈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1년에 10억 원씩. 10년을 사업 기간으로 하여 매년 석사 20명, 박사 10명씩 전문 양성을 양성할 수 있도록. 네. 이거 카이스트에다가 달라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그죠? 뭐, 사실, 뭐, 대학원 설립이 하여튼 필수적이고. 근데 사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아니, 김현수 선생님 말씀 먼저 해주세요. 이게, 제가 있는 카이스트 대학원 설립이랑 어떻게 묘하게 또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런 또 과제를 하게 된 거기도 하고요, 히스토리는.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교수님들 같이 해서 한 거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디지털 인문학 공 계산사회과만을 하는 대학원은 없더라고요. 사실 그냥 연계 전공이나 트랙 형태로만 있고, 해외 유수의 뭐, 시카고대니, 뭐, MIT니 그런 식이라서, 그런 식으로 대학원을 위에 앞에, 맨 앞에 1번으로 넣었습니다. 네. 한국에는 있습니다만. 아, 한국에 당연히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사회과학까지 하는 대학원은 아마 아, 없는 거라서. 그쵸. 네. 그게 사실 카이스트의 특징이기도 하고, 지금 포스텍이나 뭐 유니스트나 그런 대학들도 사실 교양학부가 그런 식으로 조금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00년대부터 열심히 달려온 입장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도 돈 살짝만 떼주면 안 될까요? 아, 네. 아, 이게 카이스트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네. 인력 양성은 좋은데, 네. 저 사람들 다 어디 취직할 수 있는? 아, 그게 문제긴 해요, 사실. 네. 여기 보면은 취직 자리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논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전체 문장 보면서 얘기해도 될것 같긴 해요. 네.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 전공 교수 대상 디지털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또 결국 인문학인데, 이거를 뭐저 요번에 카이스트에서 대학원 맡는다고 해서 주변에 박사 이미 받은 분들이 몇분 연락이 와서 박사 한번 더 해도 되냐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좀 너무 낭비인 것 같고요. 그거를 사실 재교육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뒤에 계속 적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규 그 과목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네, 그겁니다. 근데 이 재교육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정규가 아니고 비정규로 한다는 거죠. 서머 캠프처럼.
사실 비정규도 하고 뭐 그런 안건도 있긴 했어요. 그냥 정규인데 뭐 1년짜리 석사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짧게 4학기제로 하는. 그래서 약간 그것까지 하려다가 그거는 뭐 모델도 세워보기도 하고 했었어요. 카이스트 내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 이번에 워크숍 참석하셨던 교수님들 중에서도 관련된 의견이나 제안하신 분 계셨나요?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게 혹시 여름에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꽤 많았어요. 반 이상은 정례화가 되고 방학 때마다 했으면 좋겠다 그냥. 네. 다음 언제 하냐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 있어요. 이번에 워크숍에 참여하신 교수님들 중에서 제일 연배가 높으셨던 분이 어느 정도셨어요? 그 역사학 전공하신 선생님 한 분이 국사학 전공하셨는데 네. 7, 9학번인가 7, 8학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분이 네. 제일 연장자셨군요. 네.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 대학을 들어가신 뭐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렇군요. 가장 연장자셨죠. 네네, 좀 놀랐습니다. 엄청 많이. 전 개인적으로는 좋긴 한데 사실 그 교수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을 때 5일은 너무 짧아요. 특히 인문학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코딩부터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코딩, 그러니까 파이썬 랭귀지만 잡는 데만 해도 5일이 걸릴 텐데 사실 5일 내내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저희 지금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도 박사 이미 있는 분이 석사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박사 수료하신 분이 박사로 들어오시고 작년에도 박사 학위자가 들어왔고 재작년에 들어왔네요. 네. 오히려 소위 말하는 듀얼 디그리, 그러니까 듀얼 박사 혹은 더블 박사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뭐 최고위 과정 혹은 트랙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저번에 며칠 전에 그 모임에서 그 한림대 선생님, 그 김영 선생님 말씀드렸던 뭐 그 대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온라인 대학원? 네, 온라인 대학원. 네. 온라인 대학원도 뭐 유의미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이제 예 재직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게 온라인 대학원 정도일 것 같긴 해. 네. 근데 그 뭐랄까 데이터 인문학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프로젝트 단위로 가야 되는데 온라인 대학원의 한계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렵다는 게 문제죠. 수업만 듣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선행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선행 학습을 할수 있을 텐데, 이제 본격적인 연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박사학위를 하는 거는 낭비인 것 같고, 그렇다고 1년만으로 될까? 그리고 온라인만으로 될까? 오프라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고민이 많습니다. 네. 세 번째 거 보자. 융합연구 및 교육 참여 교수 평가 체계 개선. 그래서 융합연구를 하면 논문에 가산점을 주고 그 기간 동안 강의 평가도 면제해 준대요. 브라보. 근데 솔직히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거냐. 이 얘기는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즘은 그나마 교신까지도 인정해 주는 인문학 분과가 있긴 있는데요. 아직 올드한 곳 쪽에서는 교신은 평가 점수를 거의 못 받거나 1저자만 해야지 혹은 단독만 해야지 인정해주는 인문학 전공 분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변화는 해가고 있지만 이게 과연 될까요?
카이스트는 공대 위주고 이공계는 교신 개념이 많고 심지어 공동교신, 공동일저자 개념까지 있으니까 카이스트 내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이공계 대학에서는 그렇게 잘 뭐 이미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고요. 팀티칭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팀티칭 같은 경우도 네. 이게 디지털 인문학이 혼자 강의하기 어려운 게 많으니까 팀티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1점 5학점씩 맞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3학점 똑같이 맞는 네. 건데 둘이 가르친다 해도 네.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그 1점 5학점밖에 못 받죠. 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1점 5학점밖에 못 받으니까 의욕이 생길 리가 없죠. 강의를 더 해야 되니까 1점 5학점.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3학점 인정해 준다는 거는 결국은 그만큼 돈을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 재원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인문사회과학 연합조직 및 공동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결국 뭉치자라는 건데 뭐 디지털 인문학 계열에서는 이제 KDH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에서 뭉치면 될 것 같은데 사회 쪽은 어떤가요? 사회 쪽은 사실은 글쎄요,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사실 각 대학별로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이거 아세요? 이게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채팅창에. 화면 뺄겠습니다. 아닙니다. 요거 한번 채팅창에 한번 채팅. 네. 이거 아시죠? 두 분 다. 센터넷. 네. 네. 그래서 센터넷이 있는 거, 이게 되게 저는, 이거는 저도 이거 안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센터 네트워크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 이런. 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인문학, 그 인문 단과대학 안에, 뭐, 한중현은 뭐 따로 딱 개설이 돼 있지만 지금 디지털 인문학 과정이 따로 없는 경우 다 학과 간의 격벽이 되게 높잖아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 가운데 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센터에 DHR 하는 사람 한두 명을 줘서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굴리면 안 좋죠. 하여튼, 굴리자. 하여튼, 그걸. 약간 안 좋은.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굴리지 말고 잘 이렇게 보듬으면서 하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인의 소원을 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보듬자.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대학으로 안 되고, 이제 다른 대학까지 아마 연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연합은 해야 될 텐데 이게 연합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상대평가잖아요, 결국. 그리고 뭐 벚꽃 엔딩이 지금 현재 리얼타임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대학끼리의 연합이 생각보다 생각만큼 쉬울 것인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요거는 간단하게 지금 정책 제안만 가지고 얘기해봤는데 안에 내용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습니다. 여기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뭐 챕터별로 보거나 이것저것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죠.